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 하던 경기 결과 예측 500명 정도 있겠습니다. 600명 중에 한 6분만이 지금까지 모든 경기를 맞추셨네요. 전화번호 끝자리 7271023 알타핏 언더독의 반란이었습니다. 네, 언더독의 반란.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정말 오늘 승리는 정말 첫 승리만큼 네. 상대가 상대인 만큼 너무 큰 승리예요. 근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저 상황이 될 수도 있던 거니까 김병희 선수가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고 빠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라이트급 타이틀 전에 또 다시 받게 됐어요. 네. 어떠세요? 이번 경기는 절대 저번처럼 놓치지 않고 더 깔끔하게 준비해서 더 깔끔한 타격으로 승리를 거머쥐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성원 선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1승을 따냈는데 그 1승이 네. 심지어 임병희 선수예요.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3전이죠. 제가 첫 데뷔전 때에는 부상도 많이 있었고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시합을 해서 좀 결과 좋지 않았는데 두 번째 경기 때 이제 유지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엄청 큰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러고 이제 세 번째 경기 때 임병희 선수라는 이제 큰 산을 만났는데 전 항상 그 산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성사된 게 원래 삐르 선수와 임병희 선수의 경기였잖아요. 삐르 선수 아쉽게 부상 아웃이 되면서 제가 알기로 10일 앞두고 오퍼를 받으시고 경기를 준비하시고 임하셨죠. 근데 지금 이런 경기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유지수도 밑으로 안 들어갔으면 똑같았어요. 저희 팀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다 그냥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KO 무조건 시키는 거를 알고 있었고 저랑 운동 같이 해본 분들은 제 주먹이 얼마나 센지 알기 때문에 뭐 제가 자화자찬 하려는 게 아니라 곰주먹이라는 닉네임도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번 경기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음주먹을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뭐 럭키펀치다 이런 말은 저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턱만 보고 때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일 만에 경기를 준비하려면 살만 빼내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살 문제가 아니면 하루 전에 싸우자고 해도 싸울 수 있습니다. 예. 항상 준비돼 있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도 운동을 걸은 적이 없어요. 늘 아침마다 2단 뛰기 줄넘기 하고 점심에 선수부 운동하고 저녁에는 거의 5시간 정도 체육관에 계속 있으면서 그 회원분들 스파링 받아주고 마무리 운동 하고 항상 이 루틴이에요. 하루에 7시간 정도 항상 운동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몸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일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7일이어도 전 받았을 겁니다. 준비되자의 어떤 당연한 결과였네요. 네 그렇죠. 이제 블랙컴뱃 2 대회도 뛰셨고 블랙컴뱃 3대회도 뛰셨어요. 블랙컴뱃 3 무대에 뛰신 소감 어떠세요? 저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관객분들이 몰입이 되셨는지 환호성도 더 좋으시고 그 리액션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케이지가 일단 커진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타격 싸움도 할 수 있게 그게 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컨트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라이트급 1이다 이러잖아요. 제가 최고죠. 뭐 붙으면 다 그냥 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마 야 네가 뭐 붙으면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펀치 거리에 들어온 순간 다 죽습니다. 앞으로 행보 어떻게 되실까요? 타이틀전일 텐데 저는 챔피언 될 거고요. 벨트 메고 페라리 타고 다니겠습니다. 먼저 팬들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관심도 없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내 경기가 제일 기대된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리고 수영이와 저 그 경기를 했을 때 그 악플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댓글을 안 봐요. 근데 이번에는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힘이 많이 됐어요. DM으로도 많이 오고 곰주먹 믿는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언더독인 줄 아셨 겠지만 사실 전 라이트급에서 가장 탑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김일병희 선수의 근황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못다한 말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단 괜찮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세요? 곰룡 선수랑 이제 싸우고 있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되게 편안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앰뷸런스 앰뷸런스에서 의식이 깨어나신 거죠? 네 이게 지금 잘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임병희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었어요. 본인은 타격 피하고 상대 타격 피하다가 이제 곰주먹 선수의 훅성 주먹에 맞아서 실신을 하셨는데 그게 기억이 끊기는데 후속 파운딩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볼 땐 더 심하게 잃은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KO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거의 5분 이상 의식을 잃고 안 일어나시고 근데 위에 계신 분들 링닥터나 그런 분들의 소견을 들어보니까 혀가 말려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굉장히 굳고 있었는데 유유성 심판님께서 이제 혀를 꺼내고 그리고 링닥터님들이 산소 호흡기 해가지고 7분 정도 의식 잃고 계시다가 그때 이제 막
눈 뜨셨거든요. 그때 저도 막 깜짝 놀라가지고 케이지 올라갔는데 저 눈 마주치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그랬어요. 저 누구랑 싸웠죠? 막 이랬었어요. 저는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이제 답답한 걸 싫어해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 계속 병원에서 가두려고 하니까 아, 나 아무것도 검사 안 받는다고 하고 제가 그냥 집에 간다고 하고 나왔는데 이제 검정님한테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막 CT 촬영, 뭐 MRI 촬영 이런 거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응급실 가가지고 검사를 한 건데 그전에 사실 너무 답답했어요. 말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냥 답답한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합 준비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황이나 폐소 공포가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이번 시합을 솔직히 약 먹으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치료는 많이 됐는데 뒤에서 관장님이 막 백을 잡고 있으면은 제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면은 갑자기 공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아마 갑자기 그게 조금 더 올라온 게 아닌가. 요거 뭐 원인이 있었나요? 이번 시합에 허세를 많이 좀 부리긴 했는데 허세를 부리면서 사실 그만큼 부담감이 있죠. 뭐 아니면 도전해. 욕을 먹던가 아니면은 우러러 보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싶진 않으니까 좀 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강박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됐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됐네요. 아, 그래도 저 솔직히 김병희 선수가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라고 아직도 자신하고 믿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앰뷸런스 실려 갔다가 뭐 이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치킨 시켜 먹고 잤습니다. 아, 그 당일날요? 아, 좋네 이러면서 그냥 와, 이거는 진짜 괜찮은 거 맞는 거 같은데요. 예, 진짜 괜찮습니다. 빨리 회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분명님이 보너스까지 챙겨주셔가지고 여자친구가 다음 주에 생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너스 주다가 안 줄 줄 알았어요? 저는 KO를 이겨서 뭐 잘해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아, UFC처럼? 눈 뜨고 나니까 엠브러스 그래서 그냥 빨리 사라져야겠다 그냥 낙심하고 있었는데 오, 딱 통장 잔고를 보니까 아, 블랙홈벨 이거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그러면 진짜 괜찮으시니까 그거 조금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지금 많은 팬분들이 임병희 선수에 대한 저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리고 다녀요 지금. 아, 저는 일단은 여러 사이트에서 뭐 제 이름을 검색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뭐 시합이 졌어도 검색을 했는데 뭐 임병희 죽었다 임병희 뭐 목뼈가 부러져서 식물인간이 됐다 뭐 이런 루머들이 많은데 사실 바로 막 댓글 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나 살았는데 이러면서 하고 싶었는데 이 블랙컴뱃 특성상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제가 아까 인스타 스토리에 생존 신고 하나 올렸습니다. 결국 못 찾고 올리셨어요. 블랙컴뱃 뭐 연관된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해명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루머 중에서 제가 똥을 샀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진짜로 아, 제가 이건 진짜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혹시나 저는 이거 보고 사실 진짜인가? 아니요 제가 지금 저 옆에 있었는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부분 제발 믿어주세요. 이거 진짜 아닙니다.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제가 이번 시합을 실력으로 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또 트리스토킹을 하시네요. 생각합니다. 왜? 공주몽님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찾아갈 거고요. 아, 리벤지 요청인가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괜찮지만 주변에서 너무 이제 충격이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 좀 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사실 이번에 벨트를 차게 되면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산되긴 했지만 이왕 벨트를 놓친 거 결혼을 먼저 한번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결혼 생활을 하는 거를 한번 목표로 일단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 결혼해서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다시 복귀하시는 거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한 달은 지켜봐야 됩니다. 마지막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시합 끝나고 이길 생각밖에 하지 않아서 케이지 위에 딱 올라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이 있거든요. 내가 거품이냐고? 제가 거품까지는 아니고요.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할 말이 없네. 귀엽게 가져 버블. 버블이었던 걸로 하고 똑같은데? 버블 저쪽 좀 빠졌거든요. 네, 다시 준비해가지고 이제 버블이 아니라 진짜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비밀병이 선수의 앞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